안녕하세요. 모두의 체험 라이브 방송.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저희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네. 예. 추석엔 저희도 쉬어야죠. 그건요. 예. 페이스북도 좀 쉬시고, 그럼요. 쉬고. 네. 예, 모두의 체험이 그 라이브 방송을 한 지 벌써 10회차입니다.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뭐, 저희 그 모두의 체험을 열심히 구독하신 분들은 벌써 10회차인가? 약간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아시는 분들은 뭔가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인사 좀 하죠. 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체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써라 오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거 라온 시안입니다. 아, 이쁘다. 예. 모두의 체험 라이브 방송이 네. 벌써 10회차입니다. 어, 그래요. 열 번째. 벌써 열 번이나 됐어요? 저희 패팅께서는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아니 열 번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저희 스스로도 열 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저희 그동안 방송했던 네 뭐 했는지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아미노산 콜드브루 방송을 했어요. 그렇죠. 뭐 인기 예. 많았죠. 운동 막 하시고 그래요, 저희 방송 중에 최고의. 도달률을 달성한. 어, 그것도 그렇고, 좀. 예. 그, 대표님이 훈남이시고. 그쵸, 훈남이었어요. 부락부락 교우셔가지고 뭐 운동도 하시고 막. 어, 운동도 막 보여주고 그래서 예. 여자분들이 방송을 많이 보셨어요. 제가 그 방송 하셨던 우리 대표님한테 전화 들었습니다. 잘 되고 계시냐? 네. 다른 제품도 네. 지금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사업이 번창하고 있답니다. 아, 새롭게 뭔가 출시하나 봐요. 예, 10월하고 11월 달에 저희 아마 저희 방송에서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럼 또 오셔야죠. 이거 운동 대표님 보고 예. 싶어요 대표님. 예, 저도 보고 싶습니다. 운동 가르쳐주세요. 그래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켈라스타. 어, 그렇죠. 소야침. 소야침. 이게 소야침이 또 저희가 좋았던 게 소녀들의 야외 치침이잖아요. 그렇죠. 아, 소녀들의 야외 치침 좋아합니다. 요새는 옛날엔 싫어했는데 그쵸. 요새는 뭐 캠핑장도 잘 돼 있어서 잘 되죠. 많이 하죠. 거기다가 우리가 또 랍스터야. 너무 좋았죠. 랍스타 진짜 그 방송 정말 침이 꿀꺽꿀꺽 삼켜지고 그 대표님하고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아, 네. 잘 계시냐고. 아. 추석 잘 보내시라고 네. 하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지금 네이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네. 선정되셨어요. 어, 그래요? 네이버? 예, 네이버에서 네. 스토어 팜에서 수수료도 지원해주고 스토어 팜 제품을 촬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에 선정되셨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난데 우리 모두 체험 라이브 방송 덕을 봤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나간 후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다 우리 덕이죠. 해준 거죠. 예. 뭐 좋은 제품이고 맛있는 네. 제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다음 주에 네. 출연 예정입니다. 아, 또 나오나요? 새로운 제품으로. 랍스타 말고요? 랍스타 말고 랍스타의 약간 뭐 친구? 약간 그래요? 친구 같은데 개? 뭐 이런 거? 꽃게? 예, 이렇게 등이 구부러진 등이 구부러진 아, 이렇게? 예, 등이 구부러진 가재? 예. 아, 뭐 그런 거 있어요. 다음 네. 주에 또 우리 저희의 먹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네. 그 먹방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또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오시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 이렇게 서서 이렇게 구경하시면 드립니다. 다음 네, 다음 먹방을 하는 장소는 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 혁신파크에 있는 2층에 오픈 키친. 네, 2층에 계단 있는 엘리베이터든 타고 딱 나오시면. 올라와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오픈 키친에서 하니까 그냥 슬슬쩍 이렇게 지나가는 척 하고 그렇죠. 이렇게 와가지고 서 이렇게 계시면 예. 새우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예. 아, 저희가 드릴 제품은 네. 바로 캔새우. 네. 캔새우를 소금에 구워서 자글자글자글 캔에 넣고. 그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어쨌든 수야치도 예. 아, 지금 예. 저희 방송 나오고 나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예,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제품이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봄플라. 어, 봄플라 뭐예요? 봄플라. 아, 봄플라는 제품이 여기 있어요. 아, 뭐였지? 예. 보시죠. 봄플라. 자연의 선물. 자연 네. 선물. 예. 봄플라 프리미엄 일회용 식기. 이거 모르겠어. 나 없을 때 방송했어. 아, 그런가요? 아, 우리 라우션님이 그때 일본에 출장을 갔어요. 아, 네. 그래서 안 계셔가지고. 아, 일본 출장 갔을 때 자기네끼리 막 몰래 방송했더라고요. 예. 저희가 모르게 남자끼리. 그만 안 될 거야. 예. 남자끼리 방송해서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아, 네. 분위기가 네. 막 축축하고. 그러게요. 그러나 이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 네. 봄플라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네. 추석 잘 지내시냐고. 네. 또 한번 물어보고.
저희 방송 이후에 어떤 좋은 일이 많냐 얘기 드렸더니 네이버에서 여기서 역시 해피빈에서 공감 펀딩인가요? 그런 예, 펀딩을 받아서 거의 600%에 달성을 했다고. 와 정말 예, 대단하네요. 200만 원을 펀딩을 했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넘었다는. 이야 대단합니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 덕이죠? 그랬더니 아 역시 무대체험 라이브 방송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요. 우리가 네이버 카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카페 있으니까 라이브 해주고 예. 얼마나 좋아. 참고로 무대체험은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네, 무대체험 검색하시면 나와요. 예, 자그마치 9만 명이 있는 카페입니다. 아, 카페 주소 이렇게 붙여요. 예, 예, 카페 주소는 이렇게 쭉 나갈 거고요. 흘러갑니다. 예, 흘러가죠. 가입하시고요. 네. 네, 뭐, 관심 있는 우리 스타트업이나 뭐, 제품을 네. 만드시는 그런 제조업체께서는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네. 연락처는? 쭉 나갑니다. 저희가 뭐 체험단도 모집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또 다른 컨텐츠가 있어요. 다 돼요. 예. 예. 다양하게 우리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그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여기 쇽 와주시면 쇼. 됩니다. 모든 거 다 됩니다. 그래서 모두 체험이에요. 모두. 모두. 아, 모두. 센스. 우리 나은씨 언니 센스가 아주 그냥. 업체들도 체험하고, 예. 블로거도 체험하고, 카페도 그쵸. 체험하고, 일반인들도 체험하고. 수 있어요. 다 돼요. 그럼요. 모두의 체험. 체험입니다. 예.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는 네오킷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 맞아요. 그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쵸. 제품에 대해서. 예. 근데 여기는 아트미오가 저 고속 충전기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모바일 제품 많이 만들죠. 멋있는 예. 사이트죠. 예. 지금 아트미오도 열심히 물건들을 잘 팔고 있다는 오늘 카톡 보내시더라고요. 추석 잘 보내라고. 그리고 이 고속 충전기가요, 그 우리 충전이 된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제 핸드폰이 지금 좀 상태가 좋진 않지만 아수스. 네, 대만에서 넘어온 아수스 젠폰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고속 충전이 되더라고요. 테스트를 못한 제품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고속 충전이 된 거죠? 그냥 이렇게 꽂았는데 네. 이게 플러스가 딱 나오면서 고속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야, 좋다. 완전 신났잖아요. 꼭 리스트에 있는 제품 네. 말고도 퀄컴 칩이 내장된 네. 스마트폰에는 다 그러니까 내 폰에 그 칩이 있나 없나 이것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그 고속 충전기 갖고 싶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라고 예, 스토어팜에서 아티뮤 네오킷 네. 고속 충전기를 네. 검색하세요. 아직도 할인하나요? 할 겁니다. 저희 방송 때 할인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하는지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세요. 네, 아테뮤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쿠아에보에 산삼 배양근이 들어간 올인원 에센스. 산삼. 산삼. 배양근. 배양근. 저희가 이거는 기억나는 게 올림픽, 예, 리우 올림픽 시즌에서 방송했던 게 기억납니다. 올림픽 그 선수들한테 이렇게 예. 하나씩 후원했던 작품.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왔죠. 그렇죠. 뭐 바이러스 소식도 없고요. 네. 다들 튼튼하게 잘 지내는 걸 보니까 역시 벌레 기피 할 수 있는데 네. 좋은 효과를 줬다. 저번 주에 진행한 저번 주에 저희가 약간 스케줄을 변경해서 네. 월요일 날 시간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아, 그랬죠. 아름다운 커피에 초콜릿. 커피. 맞아요. 추석 선물 패키지. 맞아요. 추석 선물 세트로 그때 되게 저 말고 아리따운 여성이 나왔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그 방송 예. 몰래 이렇게 봤어요. 예, 우리 앞에 놓고 예. 얼마나 재밌게 하나. 예, 뭐 재밌었습니다. 네, 예. 아 완전 좋더라고요. 뒤에 막 이렇게 예, 커피 뭐, 막 이런 거 막 예. 장식품도 막 이렇게 해놓고. 전 방송국에 온 줄 알았어요. 막 초콜릿도 먹고. 예, 초콜릿 먹고 커피 마시고. 저 항상 그렇게 먹는 거 이렇게 보기 있나 봅니다. 아 제가 먹는 방송이 나 부르고 했잖아요. 네. 나 빼놓고 셋이서 아주 맛있게 이렇게 네. 먹더만요. 제가 아름다운 커피에 마케터하고 간사님들하고 같이 네. 그 공정무역 커피와 네. 공정무역 초콜릿을 열심히 먹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요. 아름다운 커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폭발했어요. 인기가. 아 네. 좋아요가 거의 뭐 190, 20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 숫자도 엄청납니다. 네. 우리 모두 체험도 더 그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구매해서 저희도 아름다운 커피처럼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번창할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 폭죽도 터뜨리고 이런 거 파티해요. 상품 막 100개, 200개씩 막 네. 그냥 예?
선착순. 아니 이렇게 예. 우리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예. 초대해가지고 예. 그리고 파티하면서 방송도 하고 실시간 생방송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조만간. 아 네. 파티 아이템으로. 네. 조만간 잘 되면 섭외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합시다. 예. 뭐 그런 거 기다리세요. 혹시 기다리세요. 그리고 혹시 그런 아이템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콜. 예, 콜, 콜. 콜 언제든지 콜, 콜. 단체로 같이 먹고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 아이템. 그렇죠. 그런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저희는 먹는 거죠. 음식들. 아, 네. 예.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파티 용품하고 예. 음식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콜라보에 모여 가지고 예. 딱 이렇게 음악도 틀고 저희가 뭐 지원만 된다면 네. 저희가 현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뭐, 그쵸? 아, 그, 카페, 뭐든, 파티 카페. 네, 뭐든 할 수 있고요. 예. 지금까지 한 방송들을 소개를 했어요. 예. 근데 분명히 제가 녹화한 게 이거 말고 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방송에, 우리 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안 올라가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두 개. 네, 두 개 있었죠. 네. 아, 슬퍼요. 예. 안 올라간 방송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뭐였어요? 하나는? 캔 쿨뱅이. 네. 예, 소야침. 예, 소야침이 두 번 방송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방송이 불방이 됐습니다. 아, 그랬죠. 방송할 때는 나왔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페이스북을 알림이 왔어요. 동영상을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삭제됐다고. 그러니까, 방송할 때 분명히 보였고, 그쵸? 우리가 분명히 확인도 했거든요. 밤까지는 됐어요. 분명히 집에 갈 때도 다시 제 돌려보고 보면서 막 하하, 호호. 그쵸. 전 열심히 댓글 남겼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나봐요. 예, 동영상 에러로 인해서 네. 업로드가 삭제됐습니다. 슬퍼라. 근데 그 방송이 참 격한 반응을 얻었는데. 네, 저희 엄청 재미나게 했고요. 그때 방송을 듣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맞습니다. 막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예. 무침도 해먹고 그쵸. 막 이러면서 진짜 잘 됐었거든요. 킹쿨뱅이 정말 맛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쿨뱅이 진짜 맛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기를 한 분들한테 선물 예. 드렸어요, 딴 거. 예, 딴 거 챙겨드렸어요. 예, 저희는 선물 주기를 하면 그걸 못 드렸더라도 어떻게든 챙겨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집요해요. 그때 뽑았던 분들한테 예. 다른 선물 챙겨드렸어요. 그쵸. 나중에 또 수아침에서 쿨뱅이 나오면 예. 그때 시즌 되면 또 예. 쿨뱅이 하고 쿨뱅이 예. 또 드리면 되니까. 수아침에서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 너무 네. 좋아. 그니까요. 이런 업체 정말 좋아합니다. 아, 자꾸 업로드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먹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먹는 업체. 먹방이 제일 좋아. 저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업체는 네. 캔들하고 그다음에 비누를 제작하는 네. JY 마마. 네, 수제품 캔들 비누 이런 수제품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예. JY 마마였죠. 우리 그 대표님도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너무 예쁘게 예. 직접 만드신 거 다 갖고 나와서 여기 이렇게 예. 쫙 깔아놓고 제가 방송했었거든요. 다행히 이 방송은 녹화본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올렸습니다. 네, 녹화본을 올리긴 했는데 그날 좀 그쵸. 약간 죄송했죠. 예, 조금? 우리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네. 저희 죄송해요. 네, 댓글이 날아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다 예. 뽑았잖아요, 선물 주신 분들은. 그쵸. 왜냐면 우리가 그때 실시간으로 댓글 보고 답도 예. 이렇게 남겨서 그쵸. 누군지 다 알거든요. 기억에 있어요. 비누는 다 그때 예. 비누 드리기로 했거든요. 예. 비누는 다 드립니다. 예. 비누도 그때 거품 잘 나는 이렇게 비누로 멘톨 비누 드리기로 멘톨 했었거든요. 그게 그걸 써야지 여자친구 생긴다는. 그렇죠. 향기를 멘톨로 이렇게 냄새 예. 이렇게 냄새 입 냄새 예. 냄새를 담아요. 냄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10회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올해 지금 오늘까지 10회 방송. 네, 오늘까지 예. 저희가 뭐 아쉽게. 실수가 있었던 방송들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진행이 됐었고 그쵸? 그리고 저희 거의 먹는 거예요. 먹고 바르고 네. IT 제품 몇 개 썼는데요. 네. 거의 먹는 제품으로 저희가 네 저희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다른 제품들도 많이 이제 다양하게 하기로 해요. 다 되니까 네 카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뭐. 비디오 우리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예. 소품 이런 거 예. 이런 거 위주로 의상 어때요 의상? 예 옷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보시면 예 선글라스 제가 제가 옷에 되게 무감각해요. 아 그렇구나. 예 우리 나우셔님은 패션 이렇게 쫙 패션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배트맨 티 입고 예, 나 알아봤어. 슈퍼맨이었나? 예, 옷에, 예. 배트맨이 있어요. 아, 귀엽다. 간식을 안 봐주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들, 액세서리, 그 다음 모든 것들,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네. 하고 있죠.
가급적이면 대표님이 이렇게 가운데 나오셔서 맞아요. 예.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쵸. 저희가 모르는 것들을 대표님이 그때그때 예.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예. 더 재밌고 스토리까지 예. 얘기해주시면 좋잖아요. 방송에 품격이 올라갑니다. 아 그럼요. 저희 둘만의 한계가 있어요. 이 잘생긴 아니면 예쁜 대표님이 그쵸, 이렇게 그쵸. 여기 앉아있어서 그쵸. 이렇게 광을 이렇게 비추면 그쵸. 저희한테도 이렇게 예, 여기 광이 비춰봐. 광 이렇게 비치고 광 좀 넣어줄래요? 예, 무한도전. 아, 태양 뜬 걸. 예, 태양세요. 예, 아주. 예, 무한도전 아닌데 아주. 아, 녹화 방송이니까 이런 예. 게 되고 너무 좋네요. 그렇죠. 아, 녹화 방송 자주 할까요? 예. 예 가끔 하겠습니다, 가끔. 지금 나오는 이 방송도 좋아요 하시고, 네. 방송 공유도 해주시면, 네. 저희는 잊지 않습니다. 네, 잊지 않고. 예. 사랑합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네,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제품을 선정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저희가. 네, 네. 그 아름다운 커피의 초콜릿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이와의 마마의 비누. 비누. 네. 오늘 방송을 공유하고 좋아요 하시면 제가, 우리가. 플러스 점수를 하나 드리지 않을까요? 아, 네. 충분히 드리지 않을까요? 괜찮네요. 예? 추측만 했어요. 예? 드릴 거라고 봅니다. 줄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 예. 그리고 아름다운 커피는 뭐, 지금 원래대로라면 뭐, 외부 배송을 한 명,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은 내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서울 혁신파크 안에서 드리고 했는데, 오늘 아름다운 커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배송도 다 될 수 있게. 아. 예. 총 11분이죠. 11분을 네. 다 배송이 가능하게. 오, 좋네요. 예. 혁신파크에 있는, 서울 혁신파크에 있는 분들은 네. 그냥 드리고. 네, 받으러 오시면. 예. 밖에 계시는 분들. 네, 우리 배송. 배송으로 네. 다 드리고 했으니까요. 페이스북 메시지 저희가 이렇게 드리니까. 예. 그때 받으러 오겠다. 아니면 뭐 이런 거 하시면. 그렇죠. 보내주세요. 예. 무대체험 페이지에서는 무대체험 그 관리자가 뽑을 거고요. 네. 아름다운 커피 페이지에서는 아름다운 커피 관리자가 뽑으실 겁니다. 아, 괜찮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면 양쪽에서 다 당첨도 되나요? 아, 그럴 일은 없고요. 예, 같이 선정을 하고 나서 네. 명단을 딱 보고 네. 중복된 분은 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 많은 그렇죠. 혜택을 주죠. 저희는 골고루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많이 보세요. 예. 아무튼 추석 연휴 이제 네. 이번 연휴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쵸, 엄청 예. 길죠. 긴 연휴 예, 뭐 다들... 맛있는 거 드시고 좋겠다. 풍성한 한가위. 예, 풍성한 한가위. 풍성한 네.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풍성하지 배 풍성하게 이거 하지 네, 마시고요. 네. 어? 배만 네. 풍성하게 이런 거 하지 네. 마시고 마음 풍성하게 마음 풍성하게. 네, 마음이 따뜻한 명절 되시고요. 스트레스 주는 말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좀 스트레스 네. 주지 마요. 특히 네. 천연 총각한테 스트레스 그쵸, 주지 마요. 그쵸. 아, 갑자기 마음이 아막예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들에게 네, 취업, 뭐 물어보지 네. 마세요 좀 그냥 네. 뭐 조카나 뭐 친척이나 네. 이렇게 오면 왔니 밥 네. 먹었니 밥 먹자 그래 잘 그쵸. 지내지 이 정도만 네. 하세요. 취업 안 되는 취업을 했니 네. 시집을 갔니 그러니까요. 중간에 갔니 이러고 네 너너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네. 서로 격려하는 아 격려도 안 해서 되겠다. 그렇죠. 요새 이거 있잖아요. 네. 그게 뭐죠? 격려하라고. 아 힘내라고. 아 따봉 네가 따봉. 예. 아무튼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추석 끝나고 모두체험 라이브는 네. 또 수요일 수요일날 7시 실시간 방송으로 네 실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 안녕!